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일의 주식 구원장 양승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리고 내 신용등급은 어디서 봐야 하고 나의 신용등급은 어떤 평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나의 신용등급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 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등급을 평가를 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올크레딧이라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스 지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일구명권 우리가 얘기한 흔히 얘기하는 은행들은요. 바로 이 올크레딧이라는 신용평가의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평가서 좀 뽑아주세요라고 같은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면은 이런 게 써 있어요. 올크레딧, 여러분, 올크레딧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신용등급. 나이스 지킴이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신용등급 두 개를 같이 산출해냅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에서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업체에서 보는 기준은 무엇이냐를 같이 보고 같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신용등급을 가지고요. 또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의 주거래 은행이야. 주거래 은행에서 나는 예금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적금도 여러 개를 들고 있고 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내역들이 뭔가 많아. 그러면 이 신용등급이 올크레딧 3등급이 나오고 나이스 지킴이에서 3등급이 나온다고 한들 이 각 고유의 금융기관에서는 그 금융기관에서 활동하는 금융거래의 기준을 놓고 보고 2등급을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에서 나오는 등급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이용을 하세요. 계속 그 은행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잣대들이 있지만 거래 실적으로 인해서 그 기준 잣대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올크레딧은 무엇이냐? 1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을 산출해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에 대한 사용 여부를 통해서 신용거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연체나 금융거래 유무들의 정보를 최대 6개월까지 유지를 하면서 정보를 산출하는 반면 나이스 지킴이에서는요.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보는 등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이스 지킴이라고 이렇게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사, 일반 회사와도 제휴를 해서 엄청난 방대한 신용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 통신사에서 연체했어. 그러면은 여기 올크레딧은 크게 반영을 하진 않긴 하겠지만 이 나이스 지킴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사소하게 다 보겠다라는 거죠. 기준이 여기는 한 100만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300만 개의 정보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짜잘짜잘한 것도 다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 마이크레딧을 좀 더 활용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원래 평균적으로는 이 올크레딧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런 자료가 이 나이스 지킴이에 많기 때문에 원래 마이크레딧이 나이스 지킴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래서 모두 두 회사의 모두 신용정보를 다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1년 이용권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구매하는 그 기준이 또 각각 또 다 틀리고요.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수준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용관리를 하면서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혹은
내가 상환에 이렇게 내신 등급이 올라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시뮬레이션들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년에 3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커피 몇 잔을 아낀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내가 대출 받을 때 더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합니다. 허나 나는 그래도 돈이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사이트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 나의 신용조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신용등급 조회를 눌러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정보, 카드에 대한 정보, 신용등급 평점을 무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다?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아서 또 안심적으로 또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관리를 신용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당연한 거겠지만 소액이라도 무엇을 연체를 이력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용관리의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체 시 가장 오래된 연체권부터 상환을 하여야 연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3개월 전에 10만 원을 연체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10만 원을 연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래된 것부터, 6개월 전에 연체된 것부터 갚아야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둘 중에 내가 두건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면 그나마 오래된 것, 그동안에 내가 연체를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카운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중됩니다. 차라리 요거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더 좋다. 또 주거래 금융회사를 한 곳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도 유리하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킴이에서 3등급, 3등급이 나온다고 한더라도 내가 주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 이런 고정비용을 뭐로? 자동이체 같은 걸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누락될 일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체 위험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자동이체를 잘 활용을 하자라는 거. 또 대출은 같은 금리라면은 통합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라는 대출은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대출은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자 이제 이자는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이 있어. 근데 B라는 곳이 대출 이자가 더 세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라는 대출을 상환하시겠습니까? B라는 대출을 상환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요거를 300만원을 상환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용등급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 내가 대출을 몇 건을 실행을 한 거죠? 나는 지금 대출을 두 건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죠? 이 300만원을 이 A라는 곳에 전부 다 상환을 해버리면 내 대출 건수는 두 건이 아니라 뭐로 바뀌죠? 한 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300만원이라는 것을 돈을 상환을 해서 나머지 200만원으로 만들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은, 그러면 이자는 좀 더 나갈지언정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대출 건수들이 많다면 대출을 통합을 시키거나 혹은 건수들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걸로 보죠. 또 아까 얘기해드렸던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를 신용카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라면 올리되 50% 이상, 한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말자.
내가 돈을 300만 원, 한도를 더 상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중도 성결제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용평가 가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제를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관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건데요. 이를테면 6개월 이상 통신과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그래서 뭐 통신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도시가스나 수도나 전기세나 혹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요거를 신용정보사인 나이스 평가정보나 아까 얘기해드렸던 나이스 올크레딧이나 이런 쪽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신용평가를 할 때 점수 5점에서 15점을 추가적으로 가점을 줍니다. 이거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실 납부 실적 증빙 자료를, 문제는 이런 거죠.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제출을 해야 가점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6개월 하더라도 내가 어차피 내는 통신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같이 추가적으로 내버리면 내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가점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활용을 하더라도 15점? 자, 여러분 15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신용평가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납세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요청을 해서 신용정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점에서 15점 가산으로요, 금융거래 실적 자체가 없어도 4, 5, 6 등급으로 구분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도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은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녀 명의로 된 핸드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그런 거 잘 내고 있어요라고 부모님들이 사전에 관리를 해준다면은 자녀의 신용등급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자녀가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예 그 자녀의 이름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줘서 그 건물에 발생되는 그 상가 임대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신용등급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도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이제 신용카드라는 것이 한 장만 있으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 뭐죠? 신용카드 이용 기간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나만 있고 쓰지를 않더라도 그런 기간들의 플러스 그 등급 상향에 대한 좀 조건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겠죠. 신용카드가 여러분들이 그 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 이런 데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에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카드 돌려막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지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부분 저는 여러 가지 뭐 카드 보면은 카드사별로 어떤 많은 서비스 혜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 장만 씁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들을 포기하는 것도 많고, 혹은 제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와이프의 카드로 다른 카드를 이제 씀으로써 뭐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카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보다는 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신용카드들도 좀 활용을 하면 신용등급의 향상, 물론 이 신용등급의 향상은 또 자체 어떤 주거래 은행 금융기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 그렇다면은 사금융부터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저축은행 거를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읽으면 그 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체나 각종 신용정보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나의 연락처들 있잖아요. 이 연락처를 내가 수시로 수정을 해놓지 않으면 수령을 못했다? 그러면 내 잘못인 거거든요. 알려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휴대폰 전화나 혹은 집 주소가 변경이 됐을 때는 금융기관에 꼭 알리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현금 서비스 이용을 사용자가 채무 불이행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용등급에 또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굳이 이 현금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한다라면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이 이자율 면에서는 좀 더 좀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용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용 등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즉 여러분들의 돈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이부터 이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만큼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놓고 여러분들이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추후에 매우 좋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또 삶을 또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도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면서 신용등급을 잘 가꾸어 나가시고 우리 수강생 모두 1등급 신용등급이 1등급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